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 모금액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군은 나눔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습니다. 모금액은 7억 600여만 원으로 당초 3억 원이었던 목표액을 무려 235% 초과 달성하며 역대 캠페인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00여만 원이 많은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입니다. 울진군은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을 주축으로 8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가두 모금을 펼쳐 전 국민이 지역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간격 줄서기를 실천하며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뜨거워진 나눔의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명절 위문 등 국민들의 생활 안정 및 국민 대상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망설임 없이 모금에 나서는 국민들의 모습에 감동하였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모금된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Olgin Media Network Channel.